네, 상쾌한 금요일 출근길 아침입니다. 비가 내리면서 대기의 질이 다시 깨끗해졌는데요. 현재 일부 지역에서는 약한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지만 아침에는 대부분 그치면서 활동하는 데 날씨로 인한 큰 불편함은 없겠습니다. 다만 오늘 아침 도로가 미끄러운 데다 안개가 낀 곳이 많으니까요. 출근길 교통안전에는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.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. 네, 오늘은 어제보다 기온이 더 오르겠습니다. 아침 출근길 북부 지역의 기온 11도까지 올라 있고요. 낮 기온은 어제보다 2도가량 높겠습니다. 서부 지역은 예년 이맘때보다 5도에서 많게는 8도가량 높은 고온 현상이 이어지겠고요. 남부 지역의 낮 기온 15도까지 오르는 등 봄처럼 온화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. 네, 동부 지역은 종일 12도 내외의 기온을 오르내리겠습니다. 이 지역 현재 산간 지역을 중심으로는 뿌연 방무나 안개가 낀 곳이 많으니까요. 장거리 운전자들은 차량 운행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. 섬적 대체로 흐린 가운데 기온은 11도 내외로 출발하고 있고요.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해상에는 물결이 거세게 일다가 오후부터 점차 낮아지겠습니다. 네, 현재 광주공항에는 비가 내리고 있고요. 그 밖의 공항 구름의 양만 많은 모습입니다. 네, 주말인 내일 낮부터는 다시 비가 시작되겠는데요. 이번 비가 그치고 나면 기온이 떨어지면서 강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. 날씨였습니다.